그 게임 시나리오는 이효진의 기억과 관련 있는 게 확실해요. 과거 얘기를 꺼내니까 분명히 흔들렸어요. 동생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동생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국과수 민정희 선생님한테 분석을 의뢰하면 좀더 확실한 결과를 알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경사님과 오영사님은 게임회사 직원들을 조사해줘요. 현재 이 게임 시나리오 내용을 알고 있는 건 게임회사 직원 7명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공범일 가능성이 커요. 언론 쪽에서 냄새를 맡으면 어떡하죠? 벌써 5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공범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언론 쪽은 내가 막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공범을 체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우재 검사님은 좀 어때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씩씩한 사람이니까. 그날 혹시 정우진 검사님... 네? 뭐요? 아... 아니에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네, 최경사님. 이번에도 시나리오대로입니까? 맞아요.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예요. 당신의 생일, 누구나 축복받아야 할 생일날, 그 누구도 당신의 생일을 기억해주지 못한다. 복수해라, 행복해하는 그들에게. 커플로 가득한 거리에서 10명을 죽여라. 그러면 미션 클리어. 이거 급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막아야 돼요. 김종호의 사인은 외상성 뇌 실질 뇌출혈, 사망의 종류는 타살입니다. 정동훈 역시 마찬가지야. 정동훈은 죽기 전 범인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 흔적이 있네. 맞아요. 정동훈의 현장 검안 시 주변에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박상만으로는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어. 김정훈은 어떤가? 김정훈은 건장한 체격에 속하지만 위장 내용물을 확인해 본 결과 만취 상태였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었을 테고 반항 한번 못해보고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범인은 확실히 오른손잡이야. 정동훈, 김종호 모두 좌측두부를 가격당했네. 맞습니다. 이상한 건 둘 다 모두 측두부, 관자놀이 위쪽을 가격당했어요. 해머나 둔기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가격할 땐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야 단번에 숨이 끊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위에서 내려친 게 아니라 망치를 잡고 옆에서 타격한 겁니다. 위에서 내려칠 때보다 파괴력과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죠. 어깨. 아, 어깨요? 어깨를 다쳤는데 해머로 사람을 죽인다고요? 골절과 염좌가 아니라 외상성 회전근개 손상일 가능성이 커. 외상성 회전근개 손상이요? 어느 각도 이상 팔을 들어올리면 통증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리지 못하는 증상이요. 어깨와 팔 사이에 회전 근개에 손상이 되면은 해머를 들 수 있어도 위로 치켜 올리는 건 불가능하지. 깁스를 할 필요는 없고 소염제나 물리치료 정도를 처방할 미약한 증상이긴 하지만. 야, 야, 너 병원을 몇 시간을 다녀와? 어깨 아픈 사람 여기 너밖에 없냐? 그러네.
했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직원들 중에 용의자가 있어요. 저기 또야? 그 병 낫질않네. 뭐였지? 되게 길었는데? 외상성 회전근개 손상입니다. 예 선생님, 안 그래도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이효진이란 학생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지? 예. 그 학생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조용하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모범생이었다는데 딱 한 번 이상한 일이 있긴 했다더라. 그래요? 갑자기 젊은 여선생님한테 죽여버리겠다고 대든 적이 있었대. 부모님들이 와서 잘 무마해서 넘겼다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 저 교우관계도 알고 싶다고 했지? 예. 워낙 말이 없어서 친구가 거의 없는 편이었다는데 1학년 때 딱 한 명 친하게 지낸 애가 있었대. 우재원이요? 그 학생 이름이 우재원이었어요? 응, 맞아. 우재원. 여보세요. 선생님 누군지 알아냈어요. 우리도 알아냈어. 오긴 왔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혹시 거기가 왕십리 부근 쇼핑몰인가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고등학교 때 둘은 단짝이었고 자주 만나는 장소는 그 쇼핑몰 분수대 앞이었대요. 분수대? 커플로 가득한 놀이공원 인근 아케이드. 같은 곳에서 10명을 죽여라. 첫 번째 희생자는 의사 선생님이시네? 응? 응? 발버려! 발버려! 오늘 오후 5시경 왕십리에서 칼부림을 벌이던 20대 후반의 남자가 때마침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20대 남자는 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수많은 인파가 있는 쇼핑몰을 거닐고 있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고다의 오상은 이사라. 정우진, 정도훈, 김정호. 이름은 모르겠지만 얼굴들은 다 아는 사람들일 거야. 이효진하고 같이 죽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혼자 죽인 사람들도 있을 거야. 정도훈, 김정호는 단독 범행이고 나머지 여자들은 누가 죽인 거야? 대답해! 이런 식으로 가다간 너 혼자 뒤집어질 수도 있어. 어? 게임 시나리오. 이호진이 쓴 거지? 그리고 같이 사람들을 죽이자고 부추긴 거잖아. 대답해! 부추긴 거 아닙니다. 뭐? 호진이 아무것도 몰라요. 시나리오를 쓴 것도 사람들을 죽인 것도 다 내가 했어요. 나 혼자서. 우재원! 우재원은 뭐래? 이호진하고는 상관없이 혼자서 저지른 단독 범행이래. 하지만 좀 더 캐보면 분명 이호진과 관련이 있다는 게 드러날 겁니다. 우재원 말이 맞아요. 예?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본 건 저 안에 있는 우재원뿐이에요. 예? 정확히 기억나요. 이효진은 없었어요. 이효진 풀어줘야 돼요. 아직 이호진의 게임 시나리오는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미션이 남았다고요. 언제나 피해 다니기만 했던 독수리를 죽이고 도시를 점령하라. 독수리라면 게임에서 파수꾼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효진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언제나 피해 다니기만 했던 독수리를 죽이고 도시를 점령하라. 여기 어떻게? 고다경 선생 만나러 왔다니까 들여보내주던데. 기억해? 그때 취조실에서 네가 나한테 한 말. 그때 그랬잖아. 인생이란 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그게 정답이야. 네 말처럼 되돌릴 수 없어. 그거 알아?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준 사람이 바로 너야. 그래서 고마워. 이 얘기하러 왔어. 잠깐만. 넌 그래도 나쁜 놈이야. 넌 반드시 내 손으로 꼭 잡고 말 거야.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집에 가봐야 돼.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계시거든. 괜찮아? 뭐 아무 일 없었던 거지? 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왜요? 아니. 아 근데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세요? 아니 여기 앞에 왔다가 나는 그냥. 그냥이요? 내가 여기 약속이 있었던 걸 깜빡했네. 알았어, 그러면 나는 그냥 갈게. 선생님, 우재원 컴퓨터 파일 복구됐다고 하던데 약속 급한 거 아니시면 같이 보러 안 가실래요? 대부분 잔혹한 동영상들하고 게임 파일 드렸고요. 그리고 게임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기 전 초안 드렸고요. 근데 그 완성본하고 초안 내용이 조금씩 틀리던데요? 그 게임 시나리오 초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다야? 예, 조금씩 틀려요. 맞아. 살인의 대상들이 조금씩 틀려. 선생님, 상대들이 조금씩 틀리긴 해도 마지막 미션은 다 독수리를 죽이는 거였는데 이 버전은 틀려요. 이 버전 5년 전 초고예요. 레벨 8 파이널 미션 즐거운 나이지. 이제 이 도시에서 당신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당신의 군대로 포섭시켰으니까. 하지만 단 하나 가장 큰 적이 남아있다. 차가운 세상에 당신을 홀로 내버려둔 당신의 부모. 당신이 힘들 때 곁에 누가 있었는가? 당신의 부모는 그저 무책임하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만 했을 뿐이다.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받아 마땅하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그래서 죽어도 마땅하다. 당신의 부모를 죽여라. 이효진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고. 내가 널 위해서 비싼 변호사 비용을 댔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널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할 수가 없어서야. 넌 우리 집안의 수치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부터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 그게 널 위해서도 좋고 나와 네 아버지 그리고 네 형 출세를 위해서도 좋아. 나 밥 안 먹었는데. 나도 노력했어요. 형들처럼 대단하게 잘하진 못했지만 나도 노력했다고요. 네가 정말 노력했다고 생각하니? 넌 노력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실패한 거야.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정말 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왜 엄만 날 보면서 얘기 안 해요? 옛날에 엄마 내 얼굴 보면서 많이 웃어줬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한 거겠죠? 그만 돌아가라. 계십니까? 안 계세요?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우리 남편이 위험해요. 어디 계시는데요? 2층 서재에 있어요. 내가 가볼게. 어디 다친 데 있어요? 괜찮으세요? 다른 데는 또 다친 데 없으세요?
이효진, 네가 얘기했잖아.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다고. 네가 지금 네 엄마를 죽이게 되면 넌 이 순간을 또다시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야. 비켜. 엄마 사랑하는 거잖아. 그래서 더 원망했던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러지 마. 비키라니까! 이효진! 돌이킬 수 없죠.